한참을 기다린 끝에 작은 아버지의 아들을 만나 자세한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죄송합니다. 다치신 적 없으시죠? 예. 근데 아버님께서 왜 그러시는 건지. 작년에 큰아버지가 앉아 좀 내려와 계셨어요. 그때 형수님이 무슨 사체를 썼었는데 근데 그놈들이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네 가족은 고향에 내려온 후 재기를 꿈꾸며 열심히 농사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얘 말씀하시면 돼? 돈을 줘야 될 거야. 조금만 시켜줘. 말로 하면 날 말로 하면 말로 하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리 와. 이틀이야, 이틀. 이틀 시간 준다. 어? 그 안에 못 갖고 네 목숨 다 낼 거다, 네 친구들까지. 이틀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할머니네 가족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사채를 왜 쓰셨대요? 동네 부부가 요즘 말로 딱 하우스 퍼져. 2008년인가? 부모님 모시겠다고 평생 아파트 안 받고 대출 많이 받았는데 경기 안 좋아서 뭐 일도 안 되지. 게다가 뭐 형님 사업까지 났지. 그러니까 뭐 이자 갚기도 힘들죠. 지금 팔리지도 않고 뭐 그러다 형수님이 사채까지 빌려 쓴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이경희, 김지훈 부부. 대한민국 부부가 그렇듯 이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었습니다. 2008년 경기도 신도시에 고급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드디어 부모님을 모시게 된 부부. 하지만 무리한 대출에 경기 침체, 그리고 화물차 운송업을 하던 남편 지훈 씨의 갑작스런 교통사고까지. 아내 경희 씨의 벌이로는 대출금 이자를 갚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8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던 가족들. 갈 곳이 없어 온 가족이 노숙 생활을 하던 끝에 어렵게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사채업자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다시 일어서겠다는 부부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찾아오니까 큰아버지하고 형님이 우리한테 너무 미안해했었어요. 저희는 괜찮다고 그냥 같이 있자고 했었는데 도망치도 막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